시크하게 쳐서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이렇게 날아가죠. 두껍게 쳐야 됩니다. 두껍게. 1적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키스가 여기서 빠지게. 아유, 두껍게 치는데 저게 당점이 지금 이런 당점을 주고 쳐서 그럽니다. 저렇게 두껍게 칠 거면은 내 공이 많이 끌릴 수가 있잖아요. 당점을 내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10시 정도 방향을 주고 내 공을 한번 두껍게 치면서 뒤에서 한번 휘는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당점을 올림으로써. 여기 당점을 많이 내렸을 때는 어떻게 쳐야 되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적구가 이렇게 40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당점을 많이 내리고 치셔도 됩니다. 1적구 부드럽게, 예, 다이렉트 부드럽게. 근데 1적구 붙어 있고 거리가 요만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들어가야 됩니다. 3교시에 다시 제가 또 들어갑니다. 3교시에. 자, 부드럽게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쓰리 쿠션. 근데 지금 뒤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뒤로 치는 것 같아, 느낌이. 예비 퀴즈리 뒤로야. 아, 잘 쳤다. 그렇죠. 저렇게 붙어있는 공을 괜히 위험하게 천천히 툭 쳐가지고 툭 쳐도 옆으로 툭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치자니 오히려 그게 지금 치는 방법보다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당점을 내려서 내 공을 길어지는 걸 방지시켜서 5 쿠션으로 친 거죠. 지금 당점은 한 요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회전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요 당점이나 요 당점, 테이블의 미끄러움이 어느 정도인 거 감안하고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지금 테이블에서는 요정도. 자, 빵꾸 쳐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꺾여줘야 돼요. 많이 꺾여주는 게 중요해. 내 공이 빨리는 순간 없어. 어, 좋아요. 이런 한 박자 쉬었다 가는 느낌이 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공입니다. 지금 내 공이 저것보다 빨리 퓽 지나가면은 저렇게 각도가 꺾여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쿠션 달라는데? 아까 내 거 쓰던 식으로. 어, 드디어. 그래서 저렇게 꺾일 시간이 없어요. 자, 원 쿠션 여기서 꺾어서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들어가죠. 얍! 얍! 아, 좋습니다. 잘 수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자, 여기서 원 쿠션. 코너 깊숙이 들어가는 투 쿠션, 쓰리 쿠션인데 회전을 많이 살려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회전이 어디냐? 이렇게 많이 살려야 돼. 그러면서 임팩트 양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두껍게 치면서. 이게 지금 임팩트 양이 많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회전량을 줄여서 저렇게 치는 방법도 있는데 저렇게 임팩트가 좀 세면 아무래도 회전을 원쿠션 맞았을 때 옆으로 간다기보다 내 공을 좀 더 짧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테이블 상태에서 맞춰서 잘 쳐야 되는 건데 지금 거는 회전, 내 공이 좀 더 1적구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회전을 좀 많이 살려서 부드럽게 치는 게 좀 더 좋았던 방법 같아요. 좀 칩시다. 자, 짱글로드 반다면 무조건 치겠죠. 이렇게 비켜치기를 짧게 쳐서 가는데 이게 빠질 수 있는 거라고는 여기서 열로 사이로 빠지는 것밖에 없어. 아닌 곳에 빠질 게 없는데 그게 잘 나오는 각도예요. 이 각도가. 그죠? 이게 잘 나오는 각도예요. 왜냐? 꺾이는 각도가 크기 때문에 라스트 3쿠션에서 반사각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멍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구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도를 좀 줄여서 확실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3쿠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치는 거죠. 자, 5쿠션 치겠죠. 두껍게 치면서 1적구 안 내려가게끔, 내려가도 조금만 내려갈 수 있는, 많이 내려가면서 키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40 정도 자리 보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 아, 짧다고? 되겠지. 자, 이 공은 우리 아마 콘더로 쳐서, 콘더 치면은 빨간 공 아니면 흰 공 맞고 들어가는 거지. 방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빨간 공, 흰 공 안 맞아도 빨간 공 맞고도 들어가죠, 저렇게. 맞아, 있죠? 자, 학구로 치겠죠. 쳐서 내 공이 많이 제껴지지 않게끔 한번 쳤다가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감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게 칠 건데 한번 볼게요. 이게 옆으로 제껴지는 느낌이 나는 순간 없고. 그렇죠. 아유,
그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현상이 생길려다 말았다는 거는 그 좀 회전 방향 쪽으로 많이 제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25점 되시는 분들은 패스. 저런 타법 구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패스. 여기서 코너킥을 차는데 여기서 이렇게 날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감기려고 하는 그런 관성구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축구에서 이렇게 코너킥처럼 라운드를 그려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관성구름을 만들어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회전을 생각보다 많이 살려서 얇게, 너무 얇게도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두께만 치면은 뭐 앞뒤로 다 맞아 있죠. 회전을 혹시라도 회전을 이렇게 2시 방향 쪽, 2시에서 3시 이쪽 방향을 안 준다, 1시 준다 그러면 지금 같은 각도에서는 짧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커져요. 그럼 1접구 두께를 좀 더 두툼하게 맞추면 되지 않나요? 그러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키스가 혹시라도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자, 투 뱅크샷을 설마 때리는 건 아니겠지. 이건 더블을 쳐주면은 여기서 원 쿠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가면 거의 맞아 있는데, 당점이 어디냐, 이 생각보다 두께를 얇게 쓰셔도 꺾이는 각이니까 두께를 생각보다 얇게 쓰시고 여기서 무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야, 질축. 야, 약간 재회전, 느낌적인 재회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각. 저게 지금 이 각도가, 내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시를 주면 지금같이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짧게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커져요. 테이블 상태마다 틀리지만은 더 미끄러운 테이블이다 충분히 들어가죠. 테이블이 좀 짧은 테이블이다, 지금 같은 현상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지금 이제 투 뱅크샷을 칠 건데 뭐 거의 뭐 이렇게 여기 맞겠죠. 여기죠. 여기 안에 한 4 정도 치면 되는데 맞으면은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맞아서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이게 왜냐면은 입사각 반사각이 여기 빳빳하게 들어가고 웬만한 두께, 얇은 두께 아닌 이상은 지금 맞고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튕겨지는 각도예요. 각도 자체가. 그래서 저렇게 맞아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각도였어요. 그래서 더 부드럽게 치거나 약간 들어가는 이 각도를 여기 위에서 내려갈 수 있게끔, 여기로 가면 갈수록 출발점이 이렇게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깊숙이 잘 맞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더 꺾이는 각도로 칠 수 있는 그런 각도로도 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각재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져요. 입사각 반사각이 약간 어려워지는 거죠. 회전이 들어가면은 조금이라도. 자, 3 가락을 치는데 여기 들어가는 라인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25 정도 보면 되겠네요. 야, 나 조금 지금 25 그 근처가 거의 맞았는데 회전력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라스트 회전 잘 사라져서 들어갔어. 나이스. 아, 긴 각 출발이랑 짧은 각 출발. 아, 간단합니다 여러분. 긴 각 출발이란 내 수구 출발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만약에 흰 공으로 이 학구를 쳤을 때는 출발점이 여기 원쿠션 여기 맞을 거니까 이렇게 처리가 시작하니까 긴각 출발이 되는 거예요. 단쿠션에서 출발되는 거를 긴각 출발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구가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여기를 맞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연장선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장쿠션 출발되는 거를 짧은 각 출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 파이브 핸드 하프 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1접구, 2접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내공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떨어지는 라인이 그냥 20이라고 잡고, 20이면 내 출발이 똥창에서 출발하면은 그냥 똥창 출발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여기서 출발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공이 그러면은 단쿠션에서 출발이 되는 거니까 긴각 출발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되는 거니까 여기 이 코너로 봤을 때 코너 위로 올라가면은 짧은 각 출발, 밑으로 가면은 긴 각 출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공은 이쪽으로 옆돌리기 학구 짧게 치면 되겠죠. 치는데 키스는 이쪽으로 빼고 회전량을 생각보다 많이 살려서, 많이 살리는데 위에냐 옆이냐 밑이냐 이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이 많이 부드럽고 그러면 지금처럼 칠 수 있어요. 근데 테이블이 지금은 부드러운 테이블이 아니니까 짧게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몇 점 되냐? 27점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끼라우 시깎이 쳐서 맞고 이렇게 가는데 당점을 이거는 굳이 많은 밑에 당점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시깎이가 많이 꺾이는 각도이기 때문에 많이 내리면 오히려 이렇게 너무 꺾여버려요. 어차피 위로 올려서 꺾어야 코너 깊숙이 맞고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같이 되어있는 시각기를 1적구가 내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몰라 내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당점을 끌어야 되니까 밑으로 내릴 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있는 각도는 여기서 맞으면은 아스바리가 제대로 걸릴 거잖아요. 무조건 꺾이게 되어있습니다. 저렇게만 얇게 안 맞으면은 근데 그걸 당점을 굳이 밑에 주실 필요 없고 이렇게 꺾은다고 해서 당점을 밑에 내릴 필요 없고 위에를 주셔도 충분히 꺾여요. 배팅력을 잘 주셔야 돼요. 배팅력을 잘 살려줘야 돼요. 쿠션에다가. 감사합니다. 야, 이걸 따라 하신다는 거죠? 하나, 둘, 셋. 이걸만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이것만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 템포를 하나, 둘, 셋. 이것만 되셔도 일자로 찔레기 그것만 되셔도 당구는 한 5점까지는 금방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전까지 자세를 딱 잡고 이 일자로 찔리는 이 빨로 연습만 하셔도 25점까지는 금방 가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 투자는 돼야 되겠죠. 시간 투자 없이 그거를 그냥 얍삽이로 빨리 그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지식도 쌓여야 되고 공을 칠 수 있는 아 이거는 어떤 길이 있고 어떻게 가고 원쿠션까지는 어떤 힘병 이런 지식도 쌓아야 되겠지만은 그걸 하기 전까지는 제 그 일명 찌르기를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원쿠션 투쿠션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요 너무 세게 치실 필요 없죠. 회전력도 지금 기울기면은 반팁 정도만 주고 회전은 반죽게 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치면 꺾이잖아요 지금 코너까지 많이 들어갔죠. 저것보다 더 좀 더 부드럽게 지금보다 회전을 더 빼고 치면 좀 더 어려워요. 지금 정도의 회전을 주면서 두께를 가까운 거리 있으니까 내가 얇게 칠 수도 있고 두껍게 칠 수도 있고 하지만 얇게보다는 지금 각도에서는 두껍게 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여기 원쿠션까지만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자 이 공은 포쿠션으로 치자니 이렇게 빠질 것 같고 학구를 이쪽으로 치자니 내 공이 붙어있어서 끌지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껍게 쳐서 다이렉트로 보려고 그러는 거죠.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이거는 야 저거는 결코 쉬운 공이 아니거든요. 이 적구가 허공에 떠있는 거를 저렇게 3쿠션으로 맞춘다는 거는 저거는 보통 기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 27점은 되셔야 맞힐 수 있는 공입니다. 저런 모양을 잘 만들 수 있는 게 27점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저런 걸 치기 위해서는 두께, 스트로크, 스피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시카키리우스를 치면 되는데 지금 정도 기울기에 이적구가 여기 있고 내공이 10 정도 맞아주려면은 그냥 편한 두께로 편하게 치시면 자동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편한 두께로 편하게 치면 이쪽만 안 나면 돼요. 지금 각도에서는 뭐 느리게 칠 필요도 없고 뭐 빠르게 칠 필요도 없고 그냥 알다마 여기 있는 거 시카키로 툭 친다는 생각만 들어도 웬만한 두께로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각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이렇게 가도 되고 좀 회전이 많아서 이렇게 가도 되고 하지만 말은 쉽지 라인은 쉽죠. 보겠습니다. 더블 칠 수도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더블 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원쿠션 내려가서 투쿠션, 쓰리쿠션 이렇게 그거 아니면 옆으로 더블 하나 둘, 쭉 떨어졌다. 일적구가 날아갈 때 밀려서 날아가냐, 밀리지 않는 모양으로 날아가냐, 회전이 조금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 차이 때문에 그 테이블 상태도 무지 중요한 거지만은 여기서 쭉 떨어질 수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힘 배합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제가 당점을 이런 걸 말씀을 안 드리냐면은 어떤 힘 배합과
어떤 인베어과 어떤 두께로 칠지 모르기 때문에 당점을 어디를 주고 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봤으면 그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당점이 매번 틀려질 수가 있어요. 정확한 어느 정도는 거의 비슷하죠. 방금 거 같은 정도의 당점이라면은 거의 뭐 요 정도 들어가겠죠. 자, 더블 코너 깊숙이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자, 얇게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보다 얇게. 그리고 코너 생각보다 깊숙이 너무 딱딱히지만 않으면은 되는 건데 3단 칠 수도 있어요. 저런, 와우, 저 좋은 스트로크예요. 저런 식으로 해서 코너에 박히면은 코너에서 예민해지지 않기 때문에 빠딱 쓰는 일이 거의 없어져요. 저는요, 예전에 우리나라 선수들 잘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 쿠드롱이라든가 외국 선수들 잘 치는 거는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기는 쉽지가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그렇고 우리나라 선수들 잘 치는 거를 많이 따라해 봤어요. 많이 따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좀 많이 엎드리는 거죠. 와, 까비. 자기 신장에 맞는, 자기 체형에 맞는 그런 거를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 느끼는 게 무조건 옵니다. 뭘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려면은 아 여기는 이 당점에 이 두께에 요렇게 치면 된다라는 정립이 쌓이기 전에 딱 보니까 어? 당점을 여기 주고 치고 있더라? 그러면서 힘은 이런 힘으로 치더라? 그죠?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아, 당점은 여기 주고 있었고 예비 퀴즈 속도는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퀴즈피드는 요 정도로 나갔었어. 여기 떨어뜨리려고 나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따라하다 보니까 나도 여기까지 떨어뜨리는 게 생겼어.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본인만의 감각이 생깁니다.